마사지건으로 어디를 제일 풀고 싶으시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단연 1위가 어깨 통증이었어요.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어깨에 곰 세 마리가 올라가서 앉아있다는 사람도 있고 직장에서 이제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들 항상 어깨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스마트폰 하시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깨가 문제가 통증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깨가 아프다고 얘기하는 그곳이 어깨가 아닙니다. 어깨가 아니고 사실은 여기는 목덜미예요. 목덜미. 목덜미고 이 보통은 이제 승모근 이렇게 얘기하는데 승모근이 상부 승모근이 있는 부위여가지고 이거는 목에서 내려오는 목덜미고 우리 어깨는 어딘지 아세요? 어깨는 이렇게 팔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 여기다가 여기 손 대보면 속에가 이제 쏙 들어간 데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어깨 관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깨 아프다 그런 거는 사실 여기가 아픈 거고요. 여기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깨가 아니라 사실은 목이 아프다 또는 목 때문에 아프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어깨에다가 이제 뭘 붙인다 어깨에 짊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보통 이제 의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는 여기는 이제 목덜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덜미를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어깨 아프다면 다 여기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승모근이라고 해요. 승모근은 이 승려의 꽃갈 모자 모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승모근인데 승모근은 세 개로 나눕니다. 이렇게 상부 승모근, 이렇게 중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 근데 우리가 어깨 아프다 얘기하는 거는 상부 승모근이고요. 우리가 그 여자분들 이제 뭐 승모가 승천했다 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보톡스를 맞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제 상부 승모근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하면 이제 같이 긴장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있고 근육이나 근막이 뭉치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처음에는 쭉 늘리세요. 승모근을 이렇게 본인이 이제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승모근이 이렇게 여기까지 목 뒤에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천천히 위로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꽉 누르면 처음엔 시원한 것 같지만 나중에 더 아파지거든요. 근데 근막을 잘 풀려면 이렇게 천천히 해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쓰다듬듯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GTO를 이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근육을 제가 이렇게 수축시켜야 돼요. 이렇게. 뭐 본인이 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하면 제가 이렇게 당겨서 수축시킨 다음에 근육의 시작 부위하고 끝 부위를 이렇게 대주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어깨가 아프면 제일 아픈 데다 갖다 대세요. 네, 그것도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시작 부위하고 끝 부위를 대되 요거의 근육을 최대한도로 짧게 만든 다음에 되면 우리가 아까 GTO를 이용해서 근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짧게 해서 이렇게 하고 늘려서는 이렇게 아래에서 위쪽으로 당하지 않게 마사지 하시면 되고요. 또 여기 중요한 근육 중 하나가 견갑거근이라고 있어요. 견갑거근은 우리 이 견갑골의 이쪽에 빤뼈 앉아보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견갑거근 이쪽에 견갑거근이 망가지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목 하나도 안 돌아간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난 목이 뻣뻣해서 안 움직여 이런 분들이 견갑거근 문제거든요. 견갑거근을 풀 때는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조금 옆으로 무릎 쪽을 보게 만든 다음에 이 견갑골 끝에서 목 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10번 정도 그 다음에 이것도 뒤쪽으로 줄여서 시작 부위 10초 끝 부위 10초 네, 이렇게 하면 긴장도가 많이 풀릴 겁니다. 그리고 목을 또 아프게 하는 목 아픈 분들 중에 등이 아프다고 그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디냐면 우리 견갑골 안쪽에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빼면 견갑골이 여기 딱 이쪽으로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 안쪽에 여기
움찔움찔하죠. 여기가 아프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목을 지탱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형근 이렇게 부르는데 이 근육도 목이 안 좋거나 우리 거북목, 등이 구부정하다, 어깨가 말렸다 이런 분들은 다 여기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같이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척추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거를 제가 세게 이렇게 누르면 더 시원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시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천천히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견갑골 좀 모아보세요. 모아서 천천히 대고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육을 쭉 놀려서 다리미질 하듯이 쭉 마사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근육을 강제 제일 이제 짧게 만든 다음에 근육의 시작 부위하고 끝 부위를 마사지를 해주시면 근의 긴장도도 풀리고 근막도 풀고 그래서 이 근육 통증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